땡땡이는 뭐가 있어요? 저희 집엔 즉석밥이 있죠. 네. 이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저도 뭐 이제 제가 아이들 어렸을 땐 아토피도 있고 그래서 다 해서 먹이고요. 저희는 외식이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안 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저희가 막내가 고3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다 크다 보니까 실제 아침에 딱 되죠. 남편 아침에 저희 남편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학교에 일찍 가요. 일찍 가죠. 저도 아침에 일찍 나와야 되죠. 아들은 지금 기숙사에 있으니까 따로 나가 있죠. 딸은 아침에 일찍 나갈 때도 밖에 나가서 급식 먹으니까 그냥 나가거든요. 밥 먹는 사람이 없어요. 집에. 그러니까 이게 밥을 해놔도 먹을 사람 없으니 밥통이 저희도 15인분짜리 밥통이에요. 네. 아, 왜 이렇게 큰 걸 사셨어요? 아니, 옛날에도 밥을 다 먹었으니까. 근데 밥 먹는 사람 없으니 밥통 얘도 지금 실업 상태예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다가 두 번째로는 반찬을 해도 또 많이 할 수도 없는 데다가 해도 또 조금씩 하면 또 맛이 없어요. 시원하게. 맛없지. 거기다 또 요리 솜씨 또 별로죠. 그러니까 밥은 놔두면 그냥 누른밥이 저절로 말라가지고 얘가 저절로 누른밥이 돼요. 거기다가 반찬을 놔두면 얘가 말라붙어요. 나중에 마른 오징어처럼 되거든요. 그러니 먹는 사람 없죠. 오히려 이게 낭비가 되니까 요새는 최근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저희 집은 저희 어머니가 김장을 할 때도 멸치를 다 그거를 끓여가지고 젓갈을 따 집에서 만드시는 분이에요. 네. 굉장히 요리 잘하시는 분인 그렇게 성장한 저희 남편이 아들로 성장한 남편이 요새 즉석밥 이렇게 인터넷으로 많이 시키잖아요. 네. 제가 안 시켜요. 저희 남편이 시킵니다. 어머나. 요즘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아니, 다양한데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줘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냥 그러고 항상 제가 손으로 해가지고 항상 밥을 해서 먹였지. 저는 그 즉석밥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를 정도로 항상 저는 해주고 있어요. 예. 이제 아니 애들 어리고 남편 한참 이제 젊게 일할 땐 그렇지만 아니, 늙었어요. 좀 나이가 들었어요. 나름 비슷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아니, 그럴 근데 때가 되면 예. 좀 이제는 예. 조금 아내에게도 좀 자유를 좀 주고 또 요리도 좀 같이 하고 예. 제가 볼 때는 내조 여왕이죠. 이제 그거 내조. 사실 집밥이라는 게 보통 이제 아내 이제 엄마의 노동력이 들어가야만 한다라는 게 씁쓸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저도 포기하면서 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보면은 그 집안의 상황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그래도 할 때는 하고 나 내가 하다가 지치면은 뭐 반찬도 사 먹고 배달 음식도 시켜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저는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아예 안 하는 거는 저는 사실 같은 여자지만 근데 이 시대가 바뀌어서 이걸 왜 이러시나? 아니 전에 가는 거지 자기가 하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아니에요.